안동 제주시장은 3월 18일 노영동 소재 한살림 제주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로컬푸드 매장 및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친환경 농산물 유통과정 및 소비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.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과정 및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 농업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. 안동호 시장은 제주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생산 농가 및 유통조직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